땅의 도리는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언제나 낮은 곳으로 모이죠. 물건들이, 물이나 그런 것들이 낮은 곳으로 모아주는 겁니다. 땅의 도리가. 그 다음에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치고 겸손한 것에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뭐 불명입니다만은 귀신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 귀신은 천지의 어떤 조화의 오묘한 점을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학자들은 우리가 믿는 귀신도 있고, 원래 귀신이라고 얘기하면은 천신 지시 인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원래 그 중국 한자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신이라고 했고, 땅에 있는 것을 시라고 했고, 땅의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그것을 귀라고 합니다. 천신, 지시, 인귀. 이게 다 귀신입니다. 신, 시, 귀, 천신. 지시, 인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전부 어떤 우리가 볼 수 없으면서도 우리 어떤 기륭화복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감시한다든가 관장하는 그런 존재, 그것들을 우리는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제 중국 고대로부터는 신시 귀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 많은지 요새는 없다고 믿으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예전 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거의 믿으셨던 것 같아요. 많이 무신론자가 적었는데 요즘에는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많이 귀신도 덜 나오는 것 같고, 귀신 얘기도 없고. 내가 왜 그렇게 귀신이 요즘은 덜 나오느냐고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도 전기불이 밝아서 안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이제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떤 인간의 화복, 기륭화복을 관장하는 존재의 귀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귀신의 도리는 어떠냐? 가득 찬 것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에 복을 주고. 사람의 도리는 어떠냐? 사람의 도리는 가득 찬 것을 싫어한답니다.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건 맞죠? 사람이 그냥 목 빡빡이 세우고 뭐가 꽉 찬 것 같은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안 모이죠. 뭔가 사람이 좀 빈대가 갖고 그런 사람들, 자기를 낮추고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자연히 모입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그렇게 제잘났는데 왜 주변에 사람이 없느냐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안 모이냐고 그러는데 너무 똑똑해서 그렇죠. 되게 너무 똑똑한 건 찬 겁니다. 찼다는 얘기는 뭐냐? 그릇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릇이 종발만 하니까, 그거 채우고 나니까 저는 더 그릇 빈대가 없죠. 그릇을 키워야 돼요. 사람이 그릇을 더 키운다는 건 뭐냐? 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인생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큰 지향점을 가지게 되면은 평생을 채워야 되는데 언제 찹니까? 자연히 겸손해지는 거지.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아이고, 일부러 겸손 떠는 사람처럼 또 보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 찬 사람보다 더 비기 싫은 게 일부러 겸손 떠는 사람들. 그건 아니죠. 찬 것을 거꾸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 자연적으로 빌어야 됩니다, 사람이. 자연적으로 빈다는 것은 삶에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큰 지향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러한 큰 인격을 이루겠다든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신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신이 역사하는 몸으로 살겠다든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큰 소원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큰 목적이나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은 평생을 채워야 됩니다. 평생을 채우고 채워도 안 찰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하죠. 또 겸손하다는 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닌 것이 남의 힘을 통해서 자기가 결국 살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겸손할 수가 있어요. 남 없으면은 하루도 못 버티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잘난 척하고 가끔 떠드는 것 같지만은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틀림없어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건 10마디 하면 한마디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남이 한마디, 한 얘기들 주워 듣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적당히 엮어서 떠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제 지식이라는 게 알고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가 남 도움이 없이 주변이나 정말 우주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햇빛 하루만 없으면 못 사는 존재고, 이런 존재라는 것을 사실을 제대로 알면은 낮추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가득 찬 사람 주변은 안 보입니다. 왜?
사람 살아가는 도리가 언제나 도우면서 부족한 존재들끼리 사람 인자가 이렇게 버틴 모습이듯이 서로 내가 너에게 보탬이 되고 내가 나에게 보탬이 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완전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제 혼자 완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일 수 있어요. 저 혼자 완전하다는 것이. 어떤 때는 신세일 때는 신세를 치기도 하고 그게 고마워하고 어떤 사람 보면 또 너무나 완벽주의자라 그냥 요만큼도 신세 앉으려고 하는 사람 보면 되게 미워요. 지가 뭐 완전하고 그런 때 어떤 때는 좀 부탁해서 내가 들어주고 그 보람이 있잖아요. 그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남 신세 져가지고 그것도 그거 고마워해서 또 갚고 이래가면서 사는 건데 꽉 차가지고서 저는 완벽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그런 사람 참 밉습니다. 아 주는 거 많이 줘도 미워요 그런 사람은. 그래 그게 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는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한 것이 인정입니다. 아까 그 낮은 대로 흐른다고 했듯이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 사람이 낮차기를 낮출 때 거기로 내 정이 흘러갑니다. 정이라는 건 아마 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하고. 그 속성이 그래서 그런지 그 나츠메 소세끼라는 일본 그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나츠메 소세끼. 근데 소세끼라고 하시니까 웃는데 소세끼라는 말은 아주 그 어려운 말입니다. 수석이라는 말인데 일본 사람들도 몰라요. 돌로 양치질한다 소리입니다. 돌로 양치질한다. 돌로 양치질한다는 말을 그 중국 고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유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빡빡 우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글을 짓다 보니까 애초에 글을 짓려면 어떻게 져야 되느냐면은 물로 양치질을 하고 돌을 베고 잔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석 수수라고 해야 돼요. 침석. 돌을 벤다. 침석.